안녕하세요. 세상 못하면 100% 학원 책임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 PT 봉 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이 왕래 발작 동사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왕래라는 것은요, 너희 어머니는 자주 서울을 왕래하시니? 이때 왕래는 오다 가다의 뜻이겠죠. 그래서 발착, 출발, 도착이라는 뜻입니다. 그 단어의 뜻이 주로 출발하다, 도착하다, come, 오다, 가다, turn, 돌다, 걷다, run, 달리다, start, 시작하다, 출발하다, arrive, get to, 도착하다죠. get to, get 뒤에 사람 나오면 시키다 하지만 이렇게 to, get to 그러면 어디 어디 도착하다. get 뒤에 장소 부사나 장소 명사가 오면 당연히 도착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왕래발작 동사 뒤에 이렇게 to 정사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는 동사가 왕래발작 동사고 뒤에 to 정사가 나왔다. 그랬을 때 이때 뒤에 나오는 to 정사 해석하는 방법은 뭔마하기 위하여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뭔마하기 위하여. 그럼 앞에 나오는 동사가 100% 왕래발작 동사일 때만 그러냐? 아닙니다. 주로 그런다 그 얘기죠. 자, 연습을 한번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과학 교수는 올 것이다. Here, 여기로 만나기 위하여 나의 부모님을요. 자, 연습해 봅니다. 여러분도 멈춰 세워놓고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리한 교수는 자, 조동사가 있으면 이렇게 한 세트다 그랬죠. Should get to 도착해야만 한다. University 대학입니다. 대학에 가르치기 위하여 그 학생들에게 영어를 사람 사물이죠. Five times a week 일주일에 다섯 번. 2번 갑니다. Her science professor 그녀의 과학 교수는 may come 올지도 모릅니다. Here 요리 to meet 만나기 위하여 나의 parents 부모님을. 3번 갑니다. 그들의 수학 교수는 at the corner 코너에 있는 will turn turn to the left 그러면 왼쪽으로 돌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빼도 됩니다. 그냥 turn left, turn right 이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will 조동사 함께 해석해야 되겠죠. 돌 것입니다. 왼쪽으로 to 명사 피하기 위하여 만나는 것을. 자, 미팅은 모임이라는 뜻도 있지만 동사로서 만나다라는 뜻도 있죠. 자, 만나는 것을 the ugly lady 그 못생긴 숙녀를. 4번 갑니다. 그녀의 wise brother 현명한 동생은 near my house 내집 근처에 있는 near 어디 어디 가까운 근처에 있는 must get to 도착해야만 한다. park 공원에 to 부정사 운동하기 위하여 to exercise every Sunday 일요일. 5번으로 내려왔습니다. 5번 해석합니다. 그 뚱뚱한 소녀는 with a nice bike 좋은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have, has to, must, should 뭐 해야만 한다. 달려야만 한다. along 뭐뭇을 따라서 along the stream 그 강을 따라서 two times a day 일주일에 두번 to lose weight lose요 일타 지다. 자, lose weight 그러면 살을 빼다 이런 뜻입니다. 살 빼기 위하여 with a fat friends 그의 뚱뚱한 친구들과 함께. 그들의 수학 교수는 자, start A for B입니다. 여러분이 A를 떠나다 P를 향해 이런 뜻이죠. 자, should start 출발해야만 합니다. 서울을 강조를 향해 광주를 향해 to 부정사 뭔마하기 위하여 참석하기 위하여 그 meeting에 with your husband 그녀 남편과. 7번입니다. Her lovely sister 그녀의 사랑스러운 누이는 캐치가 콧 잡았습니다. Many butterflies 많은 나비들을 주기 위하여 her cute sister 그녀의 귀여운 누이에게 last weekend 지난 주말. 지금 왕내 발작 동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왕내 발작 동사 뒤에 나온 to 부정사 해석 어떻게 한다? 그렇죠. 뭔마기 위하여라고 해석을 한다더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PT 봉 선생입니다. 자, 두 번째 문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wood color 나무 거는 will use 사용할 것이다. 몇 개야? axes. a few axes 몇 개야? 토끼들을 툭 cut down 자르다 자르기 위하여 그큰 나무를 one of my best friends요. of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of 다음에 이렇게 복수 명사가 나오면 중에서죠. 나의 베프 중한 명이 must come 와야만 한다. to 어디 어디까지 어디 어디로 나의 집으로 공부하기 위하여 영어를 함께. her father 그녀의 아버지는 in the farm 농장에 있는. 자, save는 여러분 저축하다라는 뜻도 있죠. 물론 저장하다 사람 목숨을 구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뒤에 돈이 나왔기 때문에 저축하다가 좋습니다. Be able to save 저축할 수 있다. Plenty of money 많은 돈을 사재기 위하여 그녀에게 좋은 자전거를 on a birthday 그녀의 생일에. 4번 갑니다. 그들은 could can에 가거죠. 할수 있었다. 계획할 수 있었다. 뭘? 먹지 않는 것을 빨간 고기를 살을 빼기 위하여.
자, 여러분, 여기 어부 있죠? 어부는 항상 중에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에서부터 해석하는 게 좋아요. 자, 어부 다음에 이렇게 복수수가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복수수가 나온 뭐뭐 중에서. 자, 나의 베프 중 투명이. 베프 중 투명이. 어부는 항상 뒤에서부터. In the room, 방 안에 있는. Went out, 나갔다. To breathe, 호흡하다. 자, 숨쉬기 위하여, breathe in, 호흡하기 위하여 새로운 신선한 공기를. 아, 누가 방귀 꼈나? 나쁜 새끼들. 6번 갑니다. 그 영리한 치과 의사는 with two sons, 두 명의 아들을 가지고 있는 got to 도착했다. 우리의 학교에 pull out 뽑다죠. pull 원래 밀다죠. pull out 뽑다. 우리의 캐비리는 충치입니다. 7번으로 내려왔습니다. Plenty of children, 많은 아이들은 be able to come, 올수 있다. 학교까지 공부하기 위하여 놀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부하기 위하여 놀기 위해서가 아니라. 8번 갑니다. The boy, voices, 뭐뭐, 이런 뜻이에요. 뭐뭐, apostrophe에서요. 그 소년의 아빠는 bored, 바이의 과거죠. 사줬다. 사람, 사물. 뭐뭐 얘기, 뭐뭐를 사줬다. 그에게 많은 새로운 노트북을. To make, 만들기 위하여 그가 공부하도록. a lot, 많이. a lot of는 많은. a lot은 많이. 9번 갑니다. 아, 나는 희망합니다. visit, 방문하기를. 유럽을 someday 언젠가 이런 뜻입니다. discuss 토론하기 위하여 나의 문제를 with my ex-girlfriend요. 나의 여친과 함께. x가 있죠? 전이죠. 전 여친이죠. 자, 10번입니다. the cute lady 그 귀여운 숙녀는 by the window by 뭐뭐 옆에 창문 옆에 있는 opened 열었다. 그 창문을 let 시키기 위하여 그 차가운 공기 가. 들어오도록. 지각동사, 사역동사 뒤에 해석, 을을로 하면 안 된다더라. 늙은 이가로 한다더라. 오늘은 여러분 왕래발작동사를 공부해봤습니다. 나머지 모르는, 연습하지 않는 43페이지의 왕래발작동사는 답지를 보고 스스로 채점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답지는 어디 있다? 그렇다. PT 영어 전문 학원 블로그에 있다더라. 그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